교재 28쪽에 나와 있는 2013년도 3회 시험 봤던 거 D형 문제 열어놨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시험 문제는 다 C드라이브 5A라는 폴더에서 열려요. 시험장에 가면 이 문제가 자동으로 오픈돼서 열리거든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이럴 때 우리처럼 지금 우리가 열기 눌러가지고 파일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열려요. 그리고 시험 시간 40분인데 시간 4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저장이 돼서 감독관 컴퓨터로 자동 전송이 돼요. 시험 아, 저장 본부로. 안 해도 예, 돼요? 우리가 저장 명령을 안 걸어도 돼요. 예전에는 제가 시험 볼 시절에는 플로피 디스크에다 저장해서 제출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감독관이 시계를 보쳐서 보면서 40분을 카운트 세요. 아, 다 됐어요. 이제 제출하세요. 그러면 저쪽에서 그래요. 아, 저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입력해요. 지금 저장하는 중이에요. 막 그러면서 꼼수를 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장을 하다가 문제가 뭐였냐면 플로피 디스크가 중국산을 써서 이 저장은 되는데 읽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닫지 않고 다시 열어보는 거예요. 다른 컴퓨터에서. 감독관님, 얘안 열려요. 그럼 그 디스켓 저장하고 꽝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분의 디스켓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저장해서 열기 연습을 테스트해가지고 열리면 이제 그 답안지로 제출하겠고. 그래서 싸움이 났던 거예요. 귀하의 시험 내용이 열리지가 않아서 채점을 못했습니다. 연장. 다음 시험에 다시 한번 응시해주세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네트워크 통신이 이제 이렇게 인터넷이 잘 되는 환경이 되면서 자동 시스템으로 저장이 되게끔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저희 때는 낭만이 있었어요. 옆에 것도 이렇게 보고, 예. ITQ는 꼭 저장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ITQ는 그것도 시험이에요. 저장하는 것까지. 전송하는 것까지 시험 시간에 포함시켜요. 그 자체가 시험이에요. 예. ITQ는 그래요. 한 시간이라서 여유가 좀 있고요. 근데 얘들은 시험 시간이 40분밖에 안 되잖아요. 특히 워드 프로세서 30분인데 저장하고 뭐하고 하는 시간까지 다 집어넣으려면은 그것도 버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는 시험 본부에서 해결해 준다. 자,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 작업 2번 문제에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마찬가지네요. 블럭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문제 나오고요. 글꼴은 굴림체. 그다음에 크기 굵게. 그다음에 A에 16서부터 E에 16. 하나. 또 A에 17부터 E에 17까지. 이두 개는 병합을 하고 따로 같이 이렇게 병합하고. 그다음에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6번 지정해주고. 수도권이란 글자 블록 잡아서 한참키 눌러서 수도권 한참으로 바꾸고요. H17번째 셀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본래 메모는 저기 검토 탭에 있어요. 거기서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총 판매액 합계. 라고 쓰고 얘를 홈탭에 가서 맑은 고디 요거 맑은 고디 위에 있는 거 아닙니다. 내려가서 맑은 고디 따로 크기 11 굵게 노란색 칠하고 노란색이 안 칠해지네요. 컨트롤 1번 눌러서 여기에서 색, 채우기 색을 노랑. 요거 아니죠? 예, 노랑. 그 다음에 맞춤에 가서 자동 확인. 오른쪽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 항상 나오게 하라는 거죠. 예. 글꼴의 크기나 이거는 홈탭에서 하는데 채우는 색깔이 지정이 안될 때가 있어요. 셀이 아니라
이 서식 같은 메모 같은 경우에는 뭐 컨트롤 1번 메모 서식에 가서 색깔을 맞춰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블럭 잡아서 테두리 선 그려주는 거. 이 메모에다 색깔 넣는 건 처음 본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예. 자, 그다음 기본 작업 3번. F의 네 번째부터 F의 23번째까지 상위 10% 꾸미래요. 자,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상위 하위 규칙에 가서 상위 10%죠? 여기다 굵은 기울임꼴이니까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서 굵은 기울임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잠깐만.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상위 하위 여기 가서 하라는 거죠. 아까 여기 있는 조건부 서식은 상위 하위 규칙이 얘가 아니라, 예, 새 규칙에 가서 상위 또는 하위 값만 서식 지정이라고 하는 항목에 가서 상위 값 10, 그냥 하면 10개고, 여기서 체크하면 10%고, 퍼센트를 해제하면 개수고, 퍼센트를 체크하면 10%고, 서식에 가서 뭐 굵고기 우린 거. 그게 그거죠. 그게 그겁니다. 이렇게 해주나, 아니면 여기 있는 상위 하위 규칙에 있는 10% 들어가서 이렇게 꾸미는 거나,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려는 대로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자, 그다음에 계산 문제 들어갈까요? 계산 작업하는 문제 1번. 1번 뭐죠? 요금표. 요금표를 이용하여 부산에서 목포까지의 요금을 구하시오.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서 따지라는 거죠. 이게 무슨 함수를 쓰래요? 인덱스하고 H룩업을 찾아서 쓰래요. 자, 는 인덱스는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예, 범위를 주고요, 줄, 칸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해당 범위에서 줄 칸에 해당하는 셀을 선택하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목포까지 도착하는 거죠? 여기 이거죠, 이거. 부산에서 출발해서 목포에 오는 거죠? 여기가 지금 해당 사항이 얘가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잘 보세요. 제가 좀 크게 확대해놓고 보여드리면은, 부산에 출발해서 목포니까는 는 인덱스 괄호 열고 이 표에서 부산에서 목포에 해당하는 건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이에요? 부산은 세 번째 줄에 있죠? 부산 세 번째 줄이잖아요. 목포는요? 네 번째 칸. 부산에서 목포니까는 세 번째 줄, 네 번째 칸에 있는 거잖아요. 15,000원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자, 이 범위 중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칸이잖아요. 요거. 얘는 아니고, 얘는 빼고, 알맹이만 딱 봤을 때,
세 번째 줄, 네 번째 칸에 있는 게 지금 부산 요금이잖아요. 여기 해당 요금이잖아요. 그거 찾아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산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 부산이 세 번째 줄이고 부산이 세 번째 줄에 있잖아요. 목포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있잖아요.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럼 이제 H6급을 갖고 찾아야지. 부산에서 목포로 갈지, 서울에서 청주로 갈지, 목포에서 서울로 올지 모르잖아요. 출발해서 목포니까는, 출발해서 도착하는 거니까는. 그럼 부산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서, 목포에 해당하는 걸 찾아서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H6급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H6급으로. H6, 여기서 이제 3이라는 말은, 는 H6급, 여기에서 부산이죠. 그렇죠? 부산을 찾아가지고, 어디에서? 밑에 직역 코드표. 지역 코드표인데. B의 9번째부터, 2의 10번째 중에 두 번째 0. 이건 달러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4라는 의미는 뭐예요? 4라는 의미는 똑같아요. 이거랑 쓰면 부산이 아니라 이거는 뭐죠? 아까 목포였죠, 목포.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덱스 함수에 의해서 요거 H6급이 여기 들어가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H6급이 여기 들어가겠죠. 띄어쓰기 한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부산은 어디다? 여기서 말하는 부산은 지의 10번째. 이것이 지의 10번째가 되고, 목포는 H10번째가 되는 거고, H10번째가 되는 거고. 답을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맞아요. 답이 길어서 그런 거지? 여기서 말하는 3과 4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아까 보셨던 대로 3과 4는 지금 위에 상단에 있는 요 15,000원이라고 제가 노랗게 칠한 부분이 부산에서 출발해서 목포에 도착하는 것이 거꾸로 해도 돼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목포로 도착해도 이것도 15,000원 똑같은 거니까는. 야, 3, 4로 써도 되고 4,3이라고 써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왜냐면 출발 도착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특성상 우리는 줄칸을 쓰기 때문에 부산에서 출발 목포에 도착이라고 하는 거지만 여기 부산에서 출발 목포로 도착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얘도 맞아요. 얘도 같은 말이에요. 이거나 저거나. 여기서는 지금 3,4로 썼지만은 3,로 안 쓰고 4,3으로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4,3으로 써도 똑같이 15,000원 똑같아요. 4,3이나 3,4나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기차요금표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열차 요금표에 보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때 보면 두 군데가 나오죠. 항상 두 군데가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나왔던 대로 인덱스란 함수 안에 범위를 주고 해당하는 줄칸. 이건 줄칸이어야 돼요. 칸 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가도 되고 네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가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부산에서 출발해서 목포로 도착하는 건데 이 3, 4가 서로 4, 3으로 바뀌어 있어서 상관은 없다 하는 것만. 부산은 꼭 저거를 써줘야 돼요? 어떤 거요? G10하고 H10 그걸 꼭 써줘야 돼요? 여기. 부산에서 출발해서 목표에 도착하는 거니까. 출발지하고 도착지라고 해서 거기 써줘야 돼. 저기 표에서 그걸 찍어주면 안 돼요?
여기서 예, 부산에서 그걸 목포 이렇게 해야? 찍어야 돼. 예. 여기가 데이터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꼭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 위에서는 찍으면 안 되고? B3서부터 E6하고 지역 코드표죠. 직역이 아니라 지역 코드표. 요게 좀 스펠이 틀린 것 같은데, 이거는 지역인데. 이래서 부산에서 목포까지 요금이니까 여기서 요금을 찾아도 되고, 부산에서 목포를 이렇게 찾아도 되고, 부산에서 목포를 이렇게 찾아도 되고, 여기서 찾아도 되고, 여기서 직접 찍어서 찍어도 되고.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청주고 여기가 서울이면 청주에서 서울 이렇게 가, 여기다 찍잖아요. 내가 직접 여기다가 청주 서울을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 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계산해 봐라 한 거죠. 뭐 부산에서 목포 이렇게. 여기 있는 걸꼭 이용하라는 말은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서 목포 아니면 부산에서 목포 여기 이거나 이거나 이렇게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최우수, 2위는 우수,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시오. 순위는 총점이 높은 사람, 사원이 1위. 그리고 if, count if, rank, sum if 중에서 선택하시오. 하나를 선택하는 건지 두 개를 선택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선택하래요. 자, 경우의 수가 세 가지예요. 최우수, 우수, 나머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는 if 순위가 1입니까? 물어봐서 1이면 어떻게 하래? 최우수 하래요. 아니면 다시 if 순위가 2입니까? 물어봐서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우수라고 하래요. 그것도 아니면 나머지는 공백 이렇게 하래요. 여기서 순위는 랭크 함수죠? 랭크 함수를 써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랭크 함수를 써봐야죠. 어떻게 씁니까? 랭크에다가 누가? 내 총점이 T의 14번째가, T14번째부터 어디까지? T의 23번까지. 달러가 여기에 콩콩. 요것이, 요것도 똑같은 함수지 뭐.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뭐. 그래서 얘가 순이니까 너 1등이니? 물어봐서 그래 1등이다 그럼 최우수. 만약 1등이 아니라면 너 순위가 이번에 2등이니? 라고 물어봐서 2등이다 그럼 우수. 1등도 2등도 아니면 나머지는 다 빈칸. 모르고 손가락으로 딜리트 눌러버렸어요. 쏙 눌러버렸어요. 이렇게 했던 거죠. 이렇게 하고 컨트롤 엔터를 탁 치면 들어가는데 모르고 엔터를 친다는 게 딜리트를 누르는 바람에 지워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답은 나오는 거죠. 3번 문제 성별. 3번 문제는 어디 있나 볼까요? 옆에 있나요? 예. 성별이 옆에 있는데, 성별이 E라고 써야 되는데, 영어로 DL이 찍혔네. 예. 성별이 여인 학생들의 육성회비, 납부자 수를 구하라.
D count A, D sum 중에서 선택하시오. 도대체 뭐를 선택하면 좋을 건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지금 이쪽에 납부자의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조건은 성별이 여자인 거고. D count는 숫자의 개수 세는 건데 여기 숫자 한 개도 없잖아요. D count A를 써야 되겠죠. D sum은 어차피 합계인데 합계 낼 숫자도 없잖아요, 지금. 얘는 D count A 데이터베이스 여기 항목 그다음에 조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서 뭐다? 사실은 학생의 이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별이 여자라는 거하고 납부 여부라는 거뭐이두 가지만 있어도 되지만은 그래도 데이터베이스를 다 써주는 게 원칙이다. 틀리지는 않아요. G13부터 T13부터 I의 22 항목은 뭐다? I의 13번째 납부 여부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조건은 뭐다? H의 13번째부터 H의 14번째까지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죠. 네 번째 문제는 뭔가 볼까요? 사원 코드. 사원 코드의 마지막 문자가 1이면 가장, 2이면 대리, 3이면 사원 으로 시기를 표시하시오. 인덱스 추수 레프트 라이트 중에서 선택하시오. 지금 사원 코드 오른쪽에 있는 거죠? 마지막 문자니까 요거잖아요. 그렇죠? 라이트 함수 써야 되겠네요. 레프트는 쓸 수가 없잖아요. 자,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하나씩 고르시오. 그러면 추수 함수 쓰면 되겠네요. 추수, 라이트, 사원 코드에서 한 개를 잘라서 1이면 과장, 2면 대리, 3이면 사원. 그때 여기서 말하는 사원 코드는 A의 27. A의 27. 이렇게 쓰면 되겠네. 한번 써볼까요? 1, 과장, 대리, 대리, 사원, 과장, 대리, 사원, 과장, 대리, 사원, 사원. 예, 맞네요. 국어. 국어, 영어, 수학 각각에 대한 점수가 80점대인 학생 수를 구하여 구하라. 80점대. 잠깐만. 무슨 함수를 쓰라고요? count if s, sum if s, average if s 하고 ampersand 중에서 선택하고 ampersand는 기본으로 써라. 80점대를 어떻게 써요? 학생 수를 세는 거니까는 count if를 써야 되겠네. 는 count if s
범위 아니다 여기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계속 범위 3 조건 3 이렇게 쓰면 돼요. 뒤에다가 ampersand 몇명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되려는데 뭐 그러면 80점대라고 하는 거를 표현해 주는데 80점대 여기는 이제 점수죠. 각 점수 범위가 되는 거죠. 80점대라는 말은 뭐예요? 크거나 같다.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아야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점수는 여기 국어 점수니까 H27부터 H27부터 H36까지 여기도 H26, 27서부터 H36까지 그러니까는 수학에서 말하는 80점대라는 거는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다는 조건제시법에 의해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복수형이잖아요. Count if S니까 복수형인데 2007 버전부터 새로 나온 거고요. 2007 이전 버전, 2003까지는 Count if S가 없었기 때문에 달리 써야죠. 써볼까요? 답은 맞았나? 틀렸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네. 그러면 옆으로 가면 하나, 둘, 셋, 넷. 맞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맞고. 과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S자를 빼고 빼기 count if 이렇게 썼죠. count if를 쓸땐 이렇게 써야 돼요. 80점보다 크거나 같은 사람들, 80점 이상인 사람을 빼서 90점 이상인 사람을 빼주면 80점대가 나오는 거고. if를 쓸때 s를 붙이면은 80 이상 90 미만을 쓰면 바로 조건이 걸리니까는 이렇게 쓰는 거고. 다르다 하는 거. 분석 작업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 9시까지요. 요거까지만 해보고, 네. 한번 해볼게요. 지역에 대해서는 오름차순을 해라. 오름차순 합부리면 되고, 그 다음에 합계와 매달 합계 합계와 금, 은, 동의 최대값을 계산하는. 그러니까는 부분합에 가서 매달 합계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금, 은, 동세 가지에 대한 최대값 구하는 거죠. 빼고 하기라는 요렇게 문제를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뭐 단순하게 들어갑니다. 사실 두 번째 거 데이터 표는 어떻게 하래요? 여기다가 는 얘를 찍어주면 되죠. 지금 시급하고 시간이 들어가는 걸 곱한 게 55,000원짜리잖아요. 여기다가 얘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시간하고 시급이 계속 변할 수 있으니까 자 블럭 잡아서 데이터표 이때 행은 뭐다? 행은 요게 행인가요? 열은 뭐죠? 얘가 열인가요? 열. 네. 이게 행이고 그러니까 얘죠. 얘는 열이니까는 얘가 열이고요. 그래서 곱해가지고 답이 나왔다 이거죠. 단순하게 얘는 좀 달랐어요. 지금까지 데이터 표 문제는요 특이하게 뭐였냐면은 행을 찾아라 그러면 밑에 걸 선택하고 열을 찾아라 하면 위에 걸 선택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는 행은 위에 거, 열은 아래 거 이런 식으로 찾았네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행이고 이게 열이니까는 열은 시간이고
행은 시급이니까 시급 그 자리에서 체크해주면 되는 겁니다. 데이터표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계산하는 게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요 뒤에 표가 있는데요. 그 저기 저 차트가 있는데 차트가 좀 달라요. 다음 시간에 좀 마무리 좀더 줘보고 할 겁니다.